1981년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세상을 놀라게 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고전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측은 마치 미시 세계의 작은 입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특별한 카메라가 필요한 것처럼 양자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필수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확정성의 세계를 탐험하며 미지의 영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양자 시뮬레이션, 불확정성의 세계를 탐험하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걸음. 1981년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양자 세계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시 세계의 작은 입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카메라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 양자 시뮬레이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중첩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하는 얽힘이라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자 세계의 특성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는 양자 시스템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불확정성을 정복하듯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 비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0과 1뿐만 아니라 그 중간 상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수히 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인만의 예측대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시뮬레이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거나 효율적인 약물을 개발하는데 양자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의 기원이나 블랙홀과 같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름의 모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양자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를 고려하여 양자 시스템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즉, 양자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자 세계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능한 모든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파인만의 양자 시뮬레이션 아이디어. 파인만은 고전 컴퓨터로는 양자 시스템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 시스템 자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양자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쇼어의 알고리즘. 쇼어의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문제를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현대 암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RSA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양자 컴퓨터의 잠재적인 위협과 함께 양자 암호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도이치의 기여. 도이치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양자 병렬성과 같은 양자 컴퓨터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며 양자 컴퓨팅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의 연구 동향. 현재 양자 시뮬레이션은 양자 화학, 물리학, 재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거나 약물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대론적 양자역학, 시공간과 양자의 만남. 우주의 두 거대한 이론 드디어 만나다! 20세기 초 물리학계는 두 가지 혁명적인 이론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각각의 이론은 고전 물리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는 듯 보였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결합, 왜 필요할까요? 하지만 우주는 단순히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주는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나 강한 중력장 속의 입자처럼 양쪽 이론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두 이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이론으로 고에너지 물리학, 입자 물리학, 가속기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나 질량이 없는 입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개념, 디렉 방정식. 폴 디렉이 제안한 이 방정식은 전자와 같은 스핀의 2분의 1 입자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디렉 방정식은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했으며 이는 후에 양전자 포시트론의 발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물질!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반대의 전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반물질은 양전자입니다. 스핀과 자기 모멘트.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기본 입자의 스핀과 자기 모멘트를 설명합니다. 이는 전자기장 내에서 하전된 입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세구조. 상대론적 효과는 원자 스펙트럼의 미세구조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전자의 상대론적 운동과 스핀 궤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응용 분야. 고에너지 물리학.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입자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충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자 물리학. 기본 입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집물질 물리학. 전자의 상대론적 효과는 특정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이론은 양자장 이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물질의 생성과 소멸, 입자 수 보존 위반 등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탄생.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이론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개념을 결합하여 아주 작고 빠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물질의 존재.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모든 입자에 대해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반입자는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고 우주 초기의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 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입자를 파동처럼 취급하는 양자장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자장 이론은 입자의 생성과 소멸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현대 입자 물리학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표준 모형. 양자장 이론을 기반으로 모든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준 모형은 실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하며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블랙홀이나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아직 완전한 이론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통해 리처드 파인만의 예측이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약물을 개발하며 우주의 기원과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반물질과 양자장 이론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표준 모형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며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